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안강에 순옥님이 안강에서 그냥 확 오셨어요. 그냥 날라오셨어. 안녕하세요, 왕원. 아, 저기 왕원이라는 순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콩잎은 경상도식 콩잎 장아찌 담그는 법을 순옥님을 통해서, 또 저희 왕원이 스타일이 있고 또 순옥님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순옥님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순옥님은 또 오시려면 걸리니까 순옥님 스타일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또 왕원이 스타일은 또 왕원이 스타일대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순옥님 준비물이 뭐죠? 일단 콩잎 있죠? 예, 콩잎 있고. 날콩잎? 예, 네. 설탕, 간장, 요거는 100가지 혀서, 요거는 식초, 솔잎감 식초. 네. 예, 그렇게 하면 됐어요. 자. 100가지 효소가 없으면 그냥 아무 효소나 써서도 괜찮겠죠? 네, 몇 시청이어도 됩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간장부터 엮고요. 네. 우리는 이 효소가 있으니까 이랬지. 안 그러면 일부러 100가지를 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 효소는 요새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네. 효소 넣으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식초. 네, 감식초. 솔잎 감식초. 아, 전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식초 이거는. 예. 많이 시지를 안 하거든요. 시중에 사는 것보다. 많이 시지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여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여도. 네. 괜찮고. 아, 물. 뭘 드릴까요? 물? 아, 물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왕언니도 맨날 까먹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물도. 물 하나씩 섭섭하더라고요. 아, 물도. 물도 1로 넣은 건가요? 다 1대1대1대1로 넣은 건가요? 네. 네. 요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네. 적게 넣어도 됩니다. 네. 네. 아, 설탕만 조금 듣게 넣게 넣고 효소랑 감식초랑 물이랑 이런 건 다 1대1대1로 넣고 한 거죠? 안 그러면 설탕도 1대1로 이어야 되는데. 네.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된 건가요? 예, 이러면 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와, 그 다음에. 자, 저 순옥님은 장갑 끼는 걸 진짜 싫다 합니다. 응? 옛날 엄마들의 손맛이 때문에 그런지 장갑 끼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요? 예. 장갑. 김치도 그냥 손으로 담다가 보니까 네. 손 제가 또 금방 씻고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손 안 씻었다 그럴까 봐. 아, 순옥님은 요리하는데 기분은 손님들이 볼 적에는 네. 좀 이렇게 아이고 손도 안 씻고 저렇게 하는가 싶어, 손으로 하는가 싶어도 그래도 일회용 장갑 쓰는 것보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 뭐 손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참 그거 이제 음식인데 예. 손을 더 깨끗이 안 씻겠나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자꾸 손으로 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쩐지면서 자 그렇게 한 개씩 올리는군요. 네. 이 콩잎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해놔야 네. 그냥 막 이렇게 담아도 되는데 이렇게 담아 이렇게 해놔놓으면 손님 네. 상에 내더라도 네. 좀 간지러움하게 이쁘게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나 좀 바빠도 네. 항상 이래 갭니다. 아유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보기에는 하나도 안 꼼꼼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쩐져요. 네. 물을 예. 아. 지금 국물이 조금 콩잎이 좀 많네. 네. 보러 가라. 자. 좋네요. 이거는 요래 가지고 네. 이거 한 내일쯤 되면은 네. 물을 한번 끓이가 부어 보니까네. 아. 네. 근데 안 끓여 봐도 상관은 없나요? 없는데. 네. 그런데도 혹시 싶어가지고 나는 네. 항상 끓여보습니다. 한 분 정도는 아. 끓여놓고 그리 안 하면 우리 집에는 효소를 이거 양념을 항상 많이 만들어놔놓고 예. 다 이거 겉절이니 뭐니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예.
그 이물은 따라가지고 다시 이제 끓여놓고 그 만들어낸 그물을 다시 붓습니다. 아~ 새물을 뽑아놓거든요. 그러면 아~ 안 끓여도 냉장고 열어놓으면 예. 괜찮는데 예. 혹시 또 뭐 그 하고 싶어서 근데 요거를 다음에 이제 예. 내일쯤 돼가지고 한번 또 위에 거하고 뒤집어가지고 아 뒤집어서? 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예. 와 이게 숨이 죽으니까 어저께 끓여본 건 아닌데 그저께 하신 게 끓여본 건 아닌데 오늘 아니, 먹은 거 안 끓여본데 끓여본 것처럼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왕언니도 끓여붓지 않거든요. 잘 안 끓여붓고 간장만 갈았어요. 우리는 아 간장 갈고 요거를 이제 그거 예, 냉장고에 집에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으실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끓여보시는 네. 것도 괜찮아요. 오래 두고 먹을 사람들은 아무리 끓여먹고 또 뭐 소주 부으면 괜찮다는데 저희는 또 소주 잘 안 넣습니다. 전화 옵니다. 순옥님 거 꺼주세요. 소주는 또 잘 안 넣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나요? 예. 네. 와, 다 된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한번 뒤집어 다른 통으로 딱 옮겨버리면 그러면 뭐 내일 저녁쯤 먹어도 네. 뭐 아쉬운 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게 또 저희 절게 되네요. 네. 절음은 한번 뒤집고 네. 네. 이게 지금 해놓은 게 어떤 거죠? 여기. 네. 요거 한번 빼볼게요. 자, 잘 내려보고 자, 두 개를 한번 놔볼게요. 네. 요것도 네. 지금 만 하루 지났네. 네, 똑같죠? 네, 지금 그 아까 물김치랑 똑같은 거죠? 요거를 요 옆에다가 좀 놔줄게요. 자, 요거 여러분. 자, 요렇게. 이게 만 하루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요거. 자, 요렇게. 그런데 정말 전등도 있으면 이제 까무스름하게 색깔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아까 국수 먹을 때. 저가 또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자, 요거. 짜지 않았어요. 제가 먹었을 때 짜지 않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너무 맛있어. 이거 파파가 안 먹어도 맛있는데요? 예. 네. 맛있다. 우리 안 먹어도 맛있고. 어 어떻게 오늘 백숙 고기에 이런 사서 먹어. 아 우리 이따가 뭐 먹을 거죠? 기러기 요리 먹을 거죠? 한방탕. 네, 기러기 한방탕 먹을 때 기러기의 놀라운 효능. 그걸 또 직접 겪으신 순옥님의 그 스토리를 자 여러분 순옥님이 또 이렇게 간장장아찌 담그는 법을 콩잎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콩잎 버리지 마시고 빨리 순친 거 국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네. 자. 겉절이로 해가지고 드시면 맛있고 네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